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에 디아블로 4 정식 출시하면서 원소 술사를 70레벨까지 찍어보았는데, 플레이하면서 여러가지 스킬들을 찍어보았지만, 제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초반부터 후반까지 가장 강력했던 얼음파편 원소 술사 빌드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반 빌드라서 서리 화살과 화염탄 하나씩 찍어줬는데, 빈결 원소 술사인데 왜 화염탄을 쓰는지 의아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화염탄에 왜 쓰냐면, 후반부에 마법부의 효과에 기술로 직접 피해를 주면은 8초에 걸쳐 최대 추가 연속 피해를 줍니다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쭉 내려가시면은 걸신 들린 불길이라고 하는 패시브 효과 스킬이 있습니다. 불타는 적에게 주는 극대화 피해가 50% 증가하는데, 이 디아블로 4에서는 극대화라고 하는 그 옵션이 너무나 사기적인 딜량 증가 옵션이다 보니까, 마법부여 단축키 S창을 누르면 마법부여를 할수 있는데, 평타를 화염탄을 안 쓰더라도 마법부여를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스킬을 쓸 때마다 적들을 불태우거든요. 연소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신 들린 불길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랭법이지만 이 패시브 스킬을 필수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렇지만 초반 부분에서는 마나가 좀 딸리기 때문에 요거를 안 찍으셔고, 서리화살을 찍어주면서 서리화살이 오한을 느끼는 적이나 빈결 상태에게 적중하면 마나 생성한다는 이런 트리로 아마 진행하게 될 거예요. 초반에는 마나 수급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얼음 파편 원소 술사다 보니까 일단 얼음 파편이라고 하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음 파편은 꼭 5개를 찍어주는데, 일단은 파괴적인 얼음 파편까지는 찍어주고요. 얼음 파편 원소 술사의 핵심적인 그 군중 제어는 빈결이기도 하지만, 취약이라는 옵션에서 딜뽕을 많이 받거든요. 취약이라고 하는 옵션은 받는 피해가 20% 증가하는 옵션인데, 차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킬 테리크 트리를 보면은, 일단 화염탄을 하나 찍어주고, 얼음 파편을 원래 총 5개 찍는데, 얼음 파편 등급 플러스 4 장갑 같은 거를 챙겨주시면 최대로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스킬 레벨을. 방어 스킬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텔레포트는 이동기니까 필수로 찍어주셔야 되고요. 화염 보호막은 무적과 판정과 동시에 이동 속도와 잃은 생명력 50%를 회복시키는 아주 사기적인 보호막 중 하나입니다. 이 스킬은 꼭 찍어주시는 게 좋고, 얼음 갑옷도 보호막이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길고 또 보호막의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얼음 갑옷도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리빨은 이것도 확정 군중 제어기를 넣는 사기적인 스킬인데, 서리의 경륜을 내보내 적들을 3.37초 동안 빈결시키거든요. 주변 적들을.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전설 위상을 통해서 두 번까지도 발동 가능해지기 때문에 빈결을 쓰는 서리 원소 술사 빌드에서는 이 서리빨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리빨 같은 경우에는 취약 옵션을 넣어줬고요. 만약에 마나가 딸린다면은 초반에 서리빨이 적중한 적 하나당 마나 생성합니다. 이 옵션으로 바꿔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는 여기서 행운의 적중 확률이라고 하는 옵션, 정밀 마법 3개 찍어줬습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은 원소 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 중 하나고요. 이따가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후반부 가면은 몬스터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마나 소모할 때마다 피해 감소 15% 받아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면의 불꽃은 이제 필요 없는 스킬이지만 걸신들린 불길을 찍어주기 위해서 총 3개 찍어주기 위해서 하나 찍어준 그런 모습이고요. 걸신들린 불길도 아까 마찬가지로 아이템 목걸이 옵션에서 2개 받아줘서 총 스킬이 5레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류의 빌드이기 때문에 요런 영구결빙 서류기술로 피해 데미지 오한을 느끼는 적 뭐 취약생태에게 냉기 피해주면 20% 확률로 마나 생성되는 요런거는 전부 3개씩 다 찍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적중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인데 이제 행운의 적중이라고 하는게 많으면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수 수사는 마나 수급이라든지 탱킹이라든지 딜링 같은 게 꽤 많이 올라가니까 아이템 같은 거에서도 행운의 적중 치를 올려주면 줄수록 마나 수급도 잘 되고 빈결 같은 것도 더 잘 되는 그런 빌드입니다. 요거 보시면 행운의 적중 서리 기술이 확률로 빈결 즉시시키는 순간 빈결이랑 차가운 바람 냉기 피해주면 확률로 마나가 생성되는 그리고 눈사태도 행운의 적중인데요. 서리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10% 확률로 얼음 파편이나 뭐 얼음 보주 그런게 마나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주는 피해가 40% 증가하고요. 취약상태의 적에게는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적중이라고 하는 옵션을 많이 챙기면은 서리 원소수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아이템 쪽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투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확률 15% 챙겨줬고요. 요런 옵션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 파편 등급도 플러스 4인 장갑을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취약이라고 하는 옵션 취약 피해 같은 거를 반지에서 많이 챙겨줬습니다. 빈결 적에게 주는 피해 이런 것도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극대화 확률이랑 아까 극대화 피해라는 옵션이 디아4에서는 완전 사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걸신들린 불길을 위해서 극대화 피해 발동을 위해서 극대화 확률까지 반지에서 꽤 많이 챙겨줬습니다. 반지랑 무기에서 핵심 기술 피해나 거의 모든 딜링 스킬이 핵심 기술 피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핵심 기술 피해나 극대화 피해 요런 옵션들 위주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가 행운의 적중인데 행운의 적중 옵션을 많이 챙겨주시면은 마나 같은 게 같이 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행운의 적중 최대 5% 확률로 주자원이 회복되죠. 그리고 각인 같은 경우에는 전설 각인 같은 걸 사용해서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의 적중 확률이 증가합니다 랑 보호막이 있을 때 취약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호막이 있을 때 주는 피해까지 증가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보호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빌드입니다. 보호막이 있고 없고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보호막 옵션을 가장 발동시킬 수 있는 선조 고유 아이템이 만용인데요. 만용은 생명력을 100% 위로 치유하는 효과가 8초 동안 최대 생명력에 56%에 해당하는 보호막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냥 물량만 사용해도 물량만 사용해도 보호막이 알아서 쌓여지는 사기적인 아이템이니까 좀 후반부에 만용을 얻으셨다면 보호막 위주 세팅이 좀 강제가 되는 이 만용이라는 아이템이 있고 없고 차이가 서리 원소수사에게서는 차이가 꽤 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발에서는 선조 고유 아이템 애수의 갑옷을 좀 챙겨줬는데, 이동 속도 보너스만큼 22%만큼 극대화 확률이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염 빌드에서 화염 보호막이 이제 활성화 되어 있는 동안 이동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강화된 화염 보호막. 화염 보호막을 키면은 거의 극대화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 노드, 전복차 노드를 설명해드리면, 일단은 초반 노드에서는 비물리 피해로 찍어줬고요. 그리고 비물리 피해와 모든 원소 저항을 좀 충분히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문양 같은 경우에는 군중 제어 상태 효과에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와 감속되거나 오한을 느낀 적, 그리고 기절 또는 빈결 상태에게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요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양이 민첩을 5 구매할 때마다 효과가 늘어나니까 충분히 민첩도 구매를 많이 해줬고요. 올라가면서 혹한의 운명이, 전설 노드 혹한의 운명이 달려있는 노드를 연결을 해줘서, 이 혹한의 운명이라고 하면은 취약 상태에게 적에게 냉기 피해를 주면 아까 행운의 적중 확률이 5초 동안 1%만큼 최대 15%까지 증가하는데, 얼음 파편이라고 하는 스킬이 한번쓸 때마다 이제 5개를 날리거든요. 그래서 얼음 파편을 세 번만 써도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전설 노드를 충족함으로써 행운의 적중 확률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한의 운명과 같이 나오는 노드들이 되게 좋은 노드들이 많은데, 일단은 희귀 노드를 찍어주면서 취약 피해와 지능 위주로 취약 피해를, 얼음 파편이 이제 강화를 하면은 얼음 파편이 이제 5개가 한 번에 적중하면 2초 동안 해당 적을 취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취약 피해를 충분히 챙겨줬습니다. 취약 피해. 거의 취약 피해가 나오는 옵션들은 챙겨줬다고 보시면 돼요. 노드 쪽에서 취약 피해 같은 거. 취약 피해를 많이 챙겨줬고요. 그리고 행운의 적중 확률도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이 부족하면은 만화 수급이 안 되거나 빈결이 안 되거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킬 중에 눈사태라고 하는 가장 최후반부에 찍을 수 있는 핵심 지속 효과가 있는데, 눈사태도 행운의 적중 확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눈사태라고 하는 핵심 지속 효과가 발동하면은 만화가 소모되지 않고 주는 피해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쪽에서도 반지에서 눈사태 핵심 지속 효과가 추가 1회 시전에 적용됩니다 라는 옵션을 저는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시면 만화가 거의 사실상 딸리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0 소모하면 3초 동안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만화 재생량이 증가하는 방출 문양을 찍어줬습니다. 문양은 총 두 개 쓰고 있는데, 방출과 통제 쓰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적들의 몬스터들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화염보호막 스킬을 잘 발동해서 몬스터한테 맞을 일이 생긴다면 보호막 스킬과 물약을 계속해서 발동해 주시면서 방어 스킬을 활용하면서 딜과 탱을 동시에 유지하는 플레이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얼음 파편을 빼고서는 거의 다 모든 스킬이 방어 스킬입니다. 원거리에서 적을 제압해주고,
가까이 쌓인다 싶으면은 근접 몬스터들이 근접한다 싶으면 서리빨을 사용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요. 그래도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싶으면 서연 보호막 누적 스킬을 발동해서 안전하게 딜링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에 화염 보호막과 서리발 같이 발동하고 그래도 딜이 부족해서 몬스터가 계속해서 쌓인다면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다음에 다시 몬스터들을 멀리서 제거해주면서 다시 똑같은 사이클 근접하면 서리발 다시 화염 보호막 다시 오른 보호막 이런 스킬로 적과의 거리 유지가 중요한 직업인데요. 그만큼 다른 직업보다 이동기와 방어 기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빌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적 기술과 이동기 방어 기술이 다른 빌드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호막을 이용해서 탱킹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딜도 잘 나오는데 탱킹 능력도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